자, 안녕하세요. 박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박수를 또 쳐주시니까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런 걸 이제 배운 것을 연습 삼아서 연습 문제들 몇 문제 해보다가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면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라는 걸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분석이에요. 분석, 그쵸? 분석 그러면 뭐에 대한 분석이냐? 결론적으로 물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거 경제적인 값어치라든가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은 이런 건데, 자, 법률적인 이쪽에 있어서 분석이라는 건 대부분은 권리 문제입니다. 권리. 자, 이 물건에 어떤 권리가 있느냐. 내가 결국은 낙찰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그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나에게 부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분석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항력 여부, 하나는 우선 변제권 여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낙찰을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까지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요거 하나예요. 대항력. 내가 소유권을 취하듯 취득했는데 내가 소유권자인데 감히 나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소유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소유권을 온전하게 행사하려면 어떻게 돼?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 처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야. 왜? 누군가가 이 물건에 나보다 먼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사기 전에, 낙찰받기 전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항력이 없는 물건에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에 접근한다. 대항력이 없는 물건에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떨어지면 접근한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경매에서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대항력이 있는 물건에도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결론은 그거잖아. 가격만 맞으면. 그렇죠?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뭐 금액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시중보다 싸다. 이렇게 하면 이 방법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득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근데 협상도 그렇게 길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 대항력이라는 게 권리 가액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분석 다 하고 계산하고 들어갔잖아. 그렇죠? 지불하면 되는 거죠. 지불하면. 문제는 여기 없는 애들. 없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이제 뭐예요?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대항하면 안 돼. 낙찰자한테 대항하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혹시 역지사지 해가지고 그 위치가 되면 아시겠지만 절대 못 나가죠. 내가 지금 보증금이 얼만데 다 날리게 생겼단 말이야. 어떻게 나가? 그냥 못 나가요. 결국은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그때 그나마 그런 저항이 좀 덜 하느냐 많이 하느냐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당 순서상에 섰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연습하고 있죠. 계산 이렇게 해봤을 때 한 푼이라도 받아갈 게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저항이 좀 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고 충분히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 가장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한다라는 부분. 자,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겐 별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권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 인도명령 신청서가 나오면, 결정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간다. 결국은 우리가 권리 분석 단계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행하기 전에 이미 계획에 이게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예요? 앉아서 해보는 분석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꼭 나가서 또 해봐야 되죠. 이게 있다 없다를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앉아서 서류상으로 있다 없다를 가렸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야. 현장에 나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즉 서류에 보이지 않는 권리, 대표적으로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가 유치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현장에 나가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물건으로 치면 건물하고 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에. 그럼 건물 쪽에서 특히 많이 문제되는 게 유치권 얘기예요. 토지 쪽에서는 법정 지상권 문제인데 여기도 유치권 문제가 또 많이 불거집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치권은 공사대금하고 채권. 자, 유치권도 어차피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건이잖아. 그러면 유치권이 담보해 줄 수 있는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비용은 또 필요비와 유익비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요것만 담보할 수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치권은. 그거 외에 채권을 담보하는 건 거의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보면 토지가 이렇게 경매 나왔단 말이야. 토지가. 빈 땅이에요, 지금. 그 등기부상에 보면은 뭐 건물 등기부도 없으니까 건물이 없는 거 아니야. 조심하실 건 미등기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토지 집원 땅 넣으면 토지 등기부 나와. 근데 건물 등기부는 안 나와. 건물이 있는데. 왜? 미등기 건물이니까. 건물 미등기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앉아서 해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이걸 보고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엔 현장에 나가봐야죠.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 토지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즉 지상권 여부를 파악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터 파기. 건물 지으려고 터를 팠어. 그리고 철근이 박혀있어 지금. 공사하다가 지금 중지한 거예요 지금. 이 토지가 경매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 건물이 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라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철근 콘크리트 몇 개가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게 건물이에요? 이걸 건물이라고 하나? 건물. 어떤 게 건물이냐 이게 이제 또 문제겠죠? 이게 우리가 건축법상으로는요, 건물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걸 건물이라고 그래요. 지붕 있고 기둥 있고 벽 있으면, 주벽 있으면. 이게 건축법상이고 민법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정의를 따로 안 해놨어요, 규정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붕 있고 기둥 있고 주벽 있으면 건물이다. 독립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다소 완공이 덜 됐더라도 이 세 개가 갖춰지면 건물이에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 건축법의 규정을 거의, 개념을 거의 인용한 거야, 판례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만, 철근만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게 건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공사대금 채권이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유치권 행사한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만 이렇게 있어버려. 그럼 법정지상권 문제는 일단 건물이 아니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이랬을 때 이게 의외로 이게 유치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판례가. 토지에 건물은 없어도 공사는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여기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토지를 점령한다. 그러면 유치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우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분석을 이렇게 막 연습하는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막 헷갈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 딱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대항력.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나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재산권을 크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채권하고 물권하고. 그렇죠? 일단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 상대적인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걔들은. 하지만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 절대적인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배타적인 권리라고 그랬어. 제3자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권끼리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시간이 중요하고, 채권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 따위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시간 아무리 빨리 돈을 빌려줬어도 뒤에 빌려준 놈하고 똑같이 취급당해. 거기는 시간이 필요 없어. 하지만 물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왜? 배타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생긴 놈이 나중에 생긴 놈을 배타 제껴버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물권은 뭐예요?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배제하는 거예요. 남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어. 이게 대항력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먼저 생긴 놈이 이긴다 이거예요. 물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이거야. 대항력. 대항력. 채권은 이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물권에는 대항력이 있대. 그럼 물권자들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호받겠네. 그렇죠? 따로 보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민법에 다 그렇게 적어놨잖아. 그렇게 보호해준다고. 따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채권자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채권자들 중에는 집주인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집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애들, 얘들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임차인들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 채권이라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상대권이라고 그랬잖아. 집주인이 바뀌면 이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체제상. 민법 체제상. 그러니까 문제는 법대로 하자면 물권자들은 보호를 받는데 이런 채권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럼 이런 채권자들 내버려 둘까요, 그냥? 그냥 뭐 보호를 받든 말든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둘려고 했더니 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며. 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 전세를 산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권리가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거야. 어? 차라리 얘들이 물건을 가졌으면 보호를 받는데 가지라고 해도 못 가지잖아. 주인들이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얘들만큼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종류의 채권이 있지만 그건 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주택에 대한 임차권과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만큼은 보호를 해줘야겠다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법에서는 이제 뭘 주겠다는 거야? 채권이지만 뭐처럼 해주면 되는 거야? 물권처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항력. 핵심은 이거예요. 대항력.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대항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입 플러스 인도. 그러면 이길 0시, 다음날 0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그랬고 대항력. 자, 이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로 가면 뭐예요? 사업자 등록 플러스 인도. 그렇죠? 그러면 이길 0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대항력권 갖추면.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평상시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게 요 물건이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대항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외우고 계시잖아. 뭐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경매에서도 대항력이 있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말소 기준 등기의 대항 요건 등기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면 말짱 도루묵이다. 대항력이 없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이 임차인은 그렇게 되면 죽었다 살아 깨나도 우선 변제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걸로 배당을 받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건다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그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쪽은. 자, 그래서 대항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말소 기준 뒤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항력이 없는 이런 임차인 또 구제를 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보증금 같은 거 돌려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임차인들. 그래서 뭘 준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권에는 대항력만 있는 게 아니라 담보물권에 특히 우리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저당권 같은 경우 뭐 가지고 있어요?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얘들한테도 이 임차권자들한테도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끔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자 이거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부터 같죠.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받는 곳이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저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은 권리에 있는 저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은 평상시에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 언제? 경매할 때만 필요한 권리다. 경매할 때 특히 배당 받을 때 필요한 권리다. 아시겠죠? 배당을 받을 때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애들은 순서대로 서 있다가 배당 받아갈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 배당해주는 거에 대해서 배당표를 작성하는 방식 해가지고 틀을 말씀을 드렸고요. 틀 안에서 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뭐 영순위로 가는 게 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뭐 비용, 그렇죠? 경매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 그 다음에 1순위에 가서 최자 듣는 애들, 최우선 변제권자라든가 임금 근로자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 흔히 당일세라고 하는 것들, 세 번째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면 사실 배당은 여기 가면 끝이에요. 남는 거 없어요. 여기서 다 끝나.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순서 잡는 거야. 왜? 우선 변제권이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선 변제권자인 임차인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날짜, 보장받은 날짜로 줄을 서는 거야. 저당권 같은 것도 등기일 가지고 여기서 줄을 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뭐 있어? 가압류라는 게 있죠. 가압류 등기도 여기서 나와, 줄을. 그런데 이제 배당해줄 때 뭐가 문제냐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압류권자 차례되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권자 뒤에 쪼르륵 서 있던 애들 전부 옆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나란히 서 한 다음에 동순일 때 항상 해주는 방식 채권에게 비례해서 계산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 얼마 안 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나머진 전부 응용이에요. 연습이고 이것만 똑바로 딱 기억하고 있으시면 나머지는 그거를 그때그때 응용하시는 거야. 응용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도 해보시고, 그렇죠? 사실 11번째까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 돼요. 어느 정도 다 된다고. 지레 겁먹고 막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우리 그 이제 우리 머리는 주입식이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돼.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뭐 별 차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있는 게 뭐냐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잘 됐는 것 같아요, 일이. 좀 부정적으로 좀 했더니 늘 안 좋아. 그래서 조금 생각을 긍정적으로 된다. 그리고 솔직히 뭐 대학력 이런 거 모르면 어때 또? 응? 모르면 어때? 응? 그쵸? 모르면 어때? 여러분 나를 아시잖아. 응?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그쵸? 그래서 편안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 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뭐 기왕에 다 해보신 분들 있으시더라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건 번호 쪽에 보시면 뭐 성업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 이제 오세호라는 사람이 이 사건의 이제 채무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유부장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이 물건의 소유자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르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A가, 얘가 이제 돈놀이 하는 놈이야. 돈놀이 하는 놈이야. 얘가 지금 갑한테 돈을 빌려줘요. 얘 최대 관심사는 뭐겠어요? 이거 회수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관심사야, 얘 입장에서. 그럼 얘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 얘만 딸랑 보고 돈을 빌려준다. 언제 봤다고. 그쵸?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뭔가 믿을 건덕지를 내놔라 이 얘기야. 그럼 믿을 건덕지 보증제도라고 그러죠. 보증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스타일의 보증제도가 있어. 하나는 인적 보증, 하나는 물적 보증. 인적 보증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보증이야, 그게. 보증 서는 놈한테는 딸내미 주라고 해서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증 서는 놈한테는 딸내미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보증제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거. 응? 편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폐가 망신해, 이게. 줄줄이 엮여서 망하는 거야, 이거. 응? 그래서 애지간한 보증을 안 서는 게 좋고, 제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 일찍이 사회에 대한 교육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친구들 간에는 돈 빌린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마라. 본인이 보증 서다 한번 망했어. 보증은 절대 쓰지 말래. 보증은. 그래서 자, 이게 있는데 요게 또 이제 보증도 여러 가지예요. 사람을 잡는 거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쵸? 이게 그냥 보증이 있고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어. 이게 딱 느낌에 그냥 보증이 더 심할 것 같아, 연대 보증이 심할 것 같아. 왠지 연대가 더 심할 것 같죠? 그쵸? 연대 보증이 심해요, 심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증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보증을 쓰세요. 연대 보증 말고. 그 다음에 요 인적 담보, 즉 이 보증 제도는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갑이 예를 들어서 2억을 빌려요. 그러면서 보증을 썼어요. 보증을. 그러면 갑이 이 2억에 대해서 변제 능력이 없게 되고 갚지 못하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2억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2억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이제 물적 보증은 어떻게 되느냐. 집이 한 채 있어요. 을의 집이야. 갑이 A한테 돈을 빌리면서 요거 좀 저당 잡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니까. 그쵸? 얘는 집이니 뭐니 하나도 없어, 부동산이. 근데 친구 을이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 부탁을 하니까 얘가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이 등기가 됩니다. 뭐 근저당권이든 저당권이든 등기가 돼요. 그럼 채권자는 A가 되고요. 채무자는 갑이 되고요. 그걸로 끝이야, 그냥. 소유자는 을로 돼 있어, 이 집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물건으로 보증 섰다 이 뜻이야. 그나마 얘가 얘보다 나은 건 뭐냐? 만약에 2억을 빌렸는데 이게 실제로 1억짜리밖에 안 돼. 그쵸? 얘 돈 안 갚았죠? 그럼 A가 이거 경매칩니다. 그래가지고 1억을 다 받았다고 합시다, A가. 받아갔다고 해. 나머지 1억, 채권 1억에 대해서는 얘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의 책임, 이런 이 책임은 물건에 한정되는 거예요. 책임이. 여기는 무한이야. 2억을 다 책임져야 돼.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는 딱 저당권 설정해놓은 그 물건만 날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연대보증은 피하고 그냥 보증을 쓰느니 부동산 있으면 저당권을 설정해 주세요. 물상보증인이 되는 게
났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게 친구가 아니라 친인척이면, 그렇죠? 내 부모 형제면 상당히 힘들죠. 나중에 가면 이제 자식이 또 괴롭혀요. 자식이 아버지 나 사업하기 돈 좀 줘봐. 그렇죠?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된다고. 제 주변에 이제 아는 친구도 자식이 벌써 그런 나이는 아니죠. 지가 이제 그러는 거야. 부모님 쫓아가가지고 돈 좀 달라.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거 우리 그게 있어요. 돈이 이제 조금 이렇게 쌓이면 우리가 저축이니 뭐니 이렇게 들어가지고 목돈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목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생각을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재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목돈 딱 생기면 어디선가 그 돈 쓸 일이 생겨 또. 희한해요. 배우자가 이제 막 돈을 모았어. 와이프가. 그럼 목돈 딱 타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상한 냄새를 잘 맡아. 차 사달래. 이런 식으로 이제 센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세지를 않으면 되게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근데 그 돈의 규모를 가지고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일반적인 노멀한 투자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주식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금융 쪽 아니면 현물 쪽이에요. 물건.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쪽이 좀 더 안전하다. 뭐 부동산 불패 신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데 이제 하려고 이제 달려들려고 봤더니 돈이 문제인 거야. 여긴 굉장히 금액이 단위가 클 것 같아. 느낌에. 그래가지고 망설이는 거죠. 여러분들 경매 강좌 처음에 들을 때 저한테 물어봤던 거 물어보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강좌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게 경매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냐는 질문이 좀 나와요. 얼마 있어야 되느냐. 사실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생활에 들어가지 않을 돈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생활비 갖다가 쪼개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투자라는 건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묶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생활비로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헐값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약자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투자를 하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돈을 빌려서 한다든가,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다든가, 또는 급하게 써야 될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쪽으로 안 오면 되게 이제 또 주식 쪽으로 가는데, 이제 주식을 직접 하는 사람들, 깡통 차죠, 또 결론. 대부분은. 개미들은 못 살아남아요, 우리나라에서. 응? 깡통 찬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증권사들의 그 예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운영을 해주잖아. 펀드, 각종 펀드들. 자, 이러면 국가에서 허락을 받고 이 펀드를 운영하는 애들, 증권사에 있는 펀드도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사모펀드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하는 애들 있어요. 요거는 조심하실 게 유사수신행위하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 얘들이 요거 징검다리를 살짝 건너면서 돈을 모집을 해. 돈을 모아. 모아가지고 얘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부동산이고 경매하는 것처럼 그것만 생각하는데 전략적으로 보면 그거 말고도 수많은 투자 패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프로그램만 잘 짜놓으면 결론적으로 일정한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 그게 이제 헷지나 뭐 이런 상품들까지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국은 사모펀드 이렇게 당국의 허락을 안 받고 하는 애들은 그런 거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주식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돈을 벌어요. 그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들이 이제 이거 주식 상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공매도도 치고 뭐 하고 막 잔뜩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그러면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요 구간을 안 벗어나면 요건 뭐예요? 플러스죠. 요숙이 나온다 이거야. 거의 99%가 확실한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9.11 아시죠? 9.11 사태. 예.
그런 거 한번 터지면 그런 지수가 일로 밖으로 튀어나가면 아작나는 거예요. 아작나는 거예요. 대개 1년에 12달 중에 10달은 이 예측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프를 그리면 어느 정도 다 수익이 나와. 매달 해가지고. 근데 한두 달은 얻어 터지는 달이 있어.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그 달에 걸리면 그동안 번 거 다 까먹고 원금도 날리고 그런 수가 종종 나와요. 제가 이걸 자세히 아는 이유는 제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투자를 했어요. 제 친구가 투자를 해서 지금 요거 운영하던 팀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요.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식의 사모펀드나 이런 검은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대 수익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게 시장 경제상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돼요. 낮추고 앤만이 타협을 봐야 돼. 자기 마음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과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더 원하다가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과욕을 버리고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면 충분히 자산을 굴려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매를 배우는데 이것만 다는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리듯이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이번에 배운 거 이 부분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많이 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보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유부장 같은 사람이 소유자다 그러면 결국은 채무자, 오세호의 채무를 물건으로 보증 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재지는 뭐 성북구 장희동에 있고요. 창문 여중 어쩌고저쩌고 해 나와 있고 면적은 가시면 대지가 152제곱미터고요. 건물이 3층까지 있고 지층도 있네요. 그 다음에 옥탑이 있습니다. 거기 다음에 거기 제시외라는 게 있어요. 제시외. 일단 뭐 건물 보시면 방이 막 4개, 3개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임차인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는 예감이 딱 들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니까 딱 있잖아 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 이제 오늘날로 치면 거의 다가구급이에요. 이런 게 다가구. 자, 그러면서 거기 제시외라는 게 있어. 제시외.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건물이 있어요. 보존등기 했어요. 그러면 보존등기 표제부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지금 거기 그 표시해놓은 것처럼 건물의 층수 그리고 각 건물마다의 면적 이런 게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한 필지 대지인데 여기가 좀 남아가지고 이 건물에 그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창고 건물 하나 지었어요. 창고. 건물이니까 뭐야? 지붕 있고 벽 있고 기둥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건 창고로 쓰는 거야. 뭐에? 이거에 창고로.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등기를 안 해. 등기를 안 하고 있다고. 이건 미등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A가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경매 들어갑니다. 얘가 저당권을 실행시켰어. 그럼 경매 시장에 나오는 건 뭐가 나와야 돼? 1번, 2번, 3번 뭐가 나와야 돼? 1번, 2번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문제는 근데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다 등기가 돼 있어도 이걸 이제 우리가 주물, 주된 물건이라고 치면 저당권을 주된 물건에다 저당권을 설정하면 종된 물건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부속 건물일 경우, 부속물일 경우에는 그 부속물을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물, 종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건끼리 독립된 물건이 각각. 근데 주종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종관계.
여러분들 그 저기 카누 아시죠? 배. 배. 노젓는 배. 배하고 노 사이에는 주물과 종물 관계입니다. 그럼 노가 주물이에요?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배가 주물이겠죠, 배가. 그쵸? 노가 종물이야. 그러면, 자, 배를 팔았어요. 그 배를. 그 돈을 줬는데, 배만 주는 거야. 왜 노는 안 주냐 그랬더니, 노는 안 팔았다. 배만 팔았다. 자, 이 매매의 효력. 이게 주종 관계면요. 주물을 매매했으면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 종물도 같이 매매를 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도 줘야 되는 거야. 주물, 종물. 자, 그것처럼요. 부속물도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이걸 설치를 했다, 만들었다 그러면 요 놈도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 미쳐야 되는 거야. 만약에요. 이거를 임차인이나 다른 권한을 가진 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틀려집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주인이 직접 부속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미등기 건물을 하더라도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경매 나와야 되겠죠, 이거. 그렇죠? 저당권 실행을 시키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제시외 건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조심하실 건 제시외 건물이 무조건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낙찰받으면 이것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요놈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돼 있느냐 안 됐느냐.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야. 이놈에 대해서 가격이 책정이 돼 있고 그 가격이 전체 감정평가액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낙찰받았을 때 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 권리분석에서 근저당 두 개 있고 가압류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관계 가보시면 예상대로 임차인이 여러 명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요거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쉬셔도 되고 요거 한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